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쇼트 할 적에 쇼트 한 번만 해보고 한 세 번만 해볼게요. 자, 그립. 그렇지. 손가락 힘 주고 툭. 그렇지. 툭. 그렇지. 봐. 툭. 됐죠? 어, 이거만 하면 돼요. 하나, 둘, 툭 하고 툭. 그렇지. 봐, 지금도 약간 치고 빨리 전환해줘야죠. 어, 다시 다시. 자, 좀 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치고 툭. 자, 다시 괜찮아요. 자, 나 하나, 둘. 자, 하나, 둘 반에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나간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보세요. 내가 포핸드 치고 왔어요. 이게 전환하면서 손가락이 살짝은 움직여요. 전환했어요. 그럼 손가락이 다시 힘을 줘. 그 다음에 투. 어, 갖다 대요.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자, 나 다시 다시. 자, 준비. 자, 툭 치고 툭 치고 다시. 괜찮아요? 자, 나 둘 나. 그렇지. 좋아요. 하나 둘 하나. 아, 안 되죠? 어. 자, 하나 둘. 빨리 들어야지. 이게 만들어져야지. 어, 모든 이게 만들어져야지. 다시. 자, 준비. 자, 하나 둘 하나. 아, 이게 안 되네. 어, 그쵸. 그러니까 제자리에 대한 쇼트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 근데 이게 전혀 안 되네. 다시 다시. 자, 준비. 자, 집중하세요.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아, 잘했어. 준비.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둘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만 돼 있으면 밀면 되거든. 근데 내가 서 하고 여기에 느낌이 없으면 안 돼. 어, 그걸 느껴봐요. 자, 하나 둘. 그렇지. 아, 좋아 좋아. 하나 둘. 다시 다시. 준비. 하나 둘. 아니야. 봐야지. 들어오고 들어오고. 자, 하나. 아이고 아이고. 자, 차분하게. 자, 하나 둘. 봐.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치고 와서 내가 볼을 보고 있으니까 스윙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 힘이 없는 거야. 어, 항상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야 돼. 어, 그리고 내가 이제 마중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어,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그렇지. 자, 준비. 자,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그렇지. 자, 수덕. 내가 포핸드 칠 적, 포핸드 자세. 자, 그대로. 자, 포핸드 그립. 어. 포핸드 그립은 내가 이렇게 치다 보면은 솔직히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왜? 이 검지손가락은 내가 너무 내리면 포핸드가 되면 수비적으로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면은 이게 딱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은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어, 포핸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치는 게 좋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와서 전환을 할 적에는 이게 다시 여기를 해줘야지. 쇼트에다. 완전하게 우리가 포핸드 백핸드 그립이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안 그래. 이게 조금씩은 조금씩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현대 탁구는 막 기술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립이 바뀌어요. 어, 아시겠죠? 자, 한 번에. 그러니까 조금은 움직여도 된다는, 너무 막 로봇처럼 막 이렇게 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고정관념.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그렇지. 자,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자, 준비.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자, 한 번 더.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쇼트 할 적에 쇼트 한 번만 해보고 한 세 번만 해볼게요. 자, 그립. 그렇지. 손가락 힘 주고 툭. 그렇지. 툭. 그렇지. 봐. 툭. 됐죠? 어, 이거만 하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